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구독자님 집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미호님이랑 그리고 리아랑 리아랑 오늘 저희 구독자님 럭키님 집구경하러 왔습니다. 럭키님한테 인사해볼까요? 럭키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보여줄 집 컨셉은 뭔가요? 핑크파랑 집이랑 카페 집이에요. 아하, 자 보러 가죠. 이겨맨, 자 보러 갑시다. 이분의 집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자, 작은 집에다 지으셨네요. 작은 집에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정말 이쁘게 지었을지. 오! 오! 공부방 같죠? 공부방 같은 느낌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아기가 들어가 있어. 리아야 편해? 아이,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아이 진짜 노크할 문이 없는데? 아이 잠이나 자야겠다. 여기 완전 아늑하다. 내 사이즈랑 딱 맞아. 내가 아기로 해야지 볼 수 있는 집이구나. 와, 아기자기하고 정말 오늘, 귀여운데요? 오늘 밥은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너 개밥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 파란색, 여기 남자가 쉬는 곳인가 봐. 개집인데 이러는데? 위에가 사람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쉬는 곳. 자, 누워서 한번 쉬어봐 얘들아. 여기 잘 지웠다, 되게 깔끔하게. 맘마 맘마 줄까? 맘마. 알았어, 맘마 줄게. 맘마. 자, 오늘의 맘마는 이거 줘야겠다. 이거를 먹으면은 네가 무럭무럭 자랄 거야.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자,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여기 뭐가 있지? 어? 이건 부엌이네. 되게 깔끔하게 잘 지웠어 근데. 욕실. 헬로우. 오오 It's me. 오오 누가 목욕하면서 먹으래. 아, 왜 자꾸 참견이야. 아,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지웠다. 컬러가 참 이쁜 집이었습니다. 밤 되니까 더 이쁘네. 그러게, 밤 되니까 확실히 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네요. 구독. 이번에는 나무 위에 있는 집에다가 뭘 지은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 기대가 됩니다. 아니? 야, 뭐야? 오. 와, 분위기 있는 카페 같은데? 카페? 맞아요, 카페예요. 오늘 소개팅으로 오신 분이군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어. 물을 촥 뿌림. 촥! 더! 차가워! 왜 이러세요? 얼굴 좀 씻고 오세요. 오늘 풀 메이크업 하고 온 건데. 들어갑니다. 자, 되게 잘 꾸몄다 이 사람. 여기는 안에서 커피 먹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카페였네. 여기 메뉴판도 써있고. 오, 계단이다. 자, 여기서 메뉴 좀 시켜볼까? 어떤 메뉴를 팔까? 기대가 되는데. 여기 주문할게요. 네, 주문했어요. 여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오케이, 네. 접수. 네. A few moments later.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랬죠? 왜 따뜻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었어요? 여기 진짜 완전 별로네. 저기요. 네? 저도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주문하세요. 저기요. 네. 저기요. 네. 잉여맨님의 침 한 방울과 떼국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아, 더러워! 이 안에 주방은 커피집답게 잘 돼 있네요. 여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아, 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네. 한번 2층을 둘러보고 오자. 2층은 이렇게 오!
프라이버시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구만. 그리고 오, 창문의 표현이 되게 멋스러운데요? 어, 잠깐! 여기 커플석이래요! 여기 커플석이라고요? 저랑 커플 하실 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커플 하실 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뭐야? 저랑 연인 관계 되실 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뭐야? 아무도 없어? 자, 이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요. 아, 여기에. 어, 이건 뭐지?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응? 뭐야? 키우? 키우? 아! 아! 이 사람이 웃는데요. 웃지 마. 살려줘. 살려주란 말이야. 아! 카페에 함정이 있었네. 카페에 함정이 있었네. 혹시 미완성인 거 있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잘 짓네. 자, 이번에도 작은 집에 지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죠. 오! 야, 이분 잘 짓네, 진짜. 오, 보라 보라. 보라색 작은 하우스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짓네. 오, 푹신푹신한 이 침대.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신다, 이분이. 어우, 편해라. 원룸이네, 원룸. 야, 잘 짓네. 잘 짓네요. 진짜 깔끔하고 이쁘다.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이 색깔의 매치가 약간 좀 마음에 드네요. 이 색깔의 이 퍼플 색깔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기엔 아주 충분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또 보라로 물들였어요. 이분이 미완성이라고 해도 너무 잘 지었는데? 미완성 치고는 미완성이지만 완성에 가까운, 우리가 들어오면서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컨텐츠 박스 들어가보자. 어, 이거 완전 진짜 미완성인데? 올라오라고 하네. 무언가 위에 있나 봅니다. 이 럭키님 걷는 게 굉장히 귀여운걸. 내 방 노크하세요. 토크톡 계세요. 토크톡 계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뭔가 아기자기하면서도 귀여운데. 저 위에 에어컨도 만드셨네. 에어컨이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집.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구나. 이 분홍과 약간 자몽이 섞인 색깔, 정말 색감으로는 퍼펙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너무 잘 지었네. 그 위에 조명 보세요. 이뻐요. 세련됐잖아. 세련됐어. 그리고 깔끔하면서 펫 먹이도 먹일 수 있는 곳이다. 맛있다. 맛있다. 깔끔하네 집이 정말.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저희 구독자 럭키님의 집을 잘 보았습니다. 따봉! 예쁘게 잘 보았습니다. 야, 잘 지었다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무슨 내용? 뭐 무슨 내용?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인데? 아, 책 읽고 있네. 삼국시대에 대해서 읽고 있어. 자, 오늘 어쨌든 정말 아기자기한 집을 잘 지으신 그 럭키님 집 보았는데요. 아, 인테리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확실히 저보다 어리실 텐데 나보다 잘 짓네. 역시 럭키님은 운이 좋으니까 럭키 럭키. 하여튼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레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럭키님 집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쁘게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잘 지어가지고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럭키님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